특히나 이제 직장 생활이 안정적이라는 거는 매월 고정급여가 들어온다는 점에서는 되게 안정적이에요.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서울의 물가라는 게 있잖아요. 서울의 집값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그때 버는 수입의 절반 이상을 저축을 했거든요. 근데 정말 제가 조그만 원룸에서 그 옆에 조금 더 큰 원룸으로 옮겨가는 것조차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서울의 그 물가를 월급으로 그 생활비로 감당이 안 되고 가방 하나를 살려고 해도 정말 몇 개월의 할부, 무이자 할부를 나눠서 정말 사야 될 정도로. 그래서 결론적으로 좋아 보였지만 그 안에 오늘은 내 아이 부자로 키우는 엄마의 경제 수업의 저자 주은수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내 아이 부자로 키우는 엄마의 경제 수업 저자 주은수입니다. 저는 11년째 영어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학원장이기도 하고요. 21년째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영어교육 전문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또 대학에서 겸임교수로 강의를 하기도 했고요. 또 현재는 작가와 강연가 그리고 MF케어라는 마케팅 독서 토론 모임을 이끌고 있는 리더이기도 하고 마케터로도 활동 하고 있습니다. 혹시 11년 동안 영어 학원을 운영하신 거죠? 맞아요. 원장으로서. 네네. 어떠세요? 학원은 뭐 11년 동안 운영해 보시니까 네. 코로나도 겪으신 거고 맞아요. 약간 이제 좀 저출산 요즘에 좀 심하잖아요. 어떠세요? 맞아요. 7년 동안은 정말 재밌게 일을 했거든요. 학원을 하게 된 게 직장 생활을 하다가 직장 생활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다들 큰 꿈을 품고 직장에 들어가는데 막상 경험해보면 밖에서 보는 거랑 되게 달라요. 네. 그래서 저도 직장 생활을 좀 하다가 나와서 이제 제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학원을 시작했고 네. 7년 동안은 정말 재밌게 일했어요. 학원도 잘 됐고 재밌게 네. 일했고 이제 제 인생에서 가장 완벽하게 준비가 된 타이밍에 굉장히 잘 준비된 프로그램과 또 7년의 어떤 그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학원을 이전을 했어요. 이전을 딱 해서 1월에 딱 인테리어에서 야심차게 옮기고 저희 학원이 사실 광고 같은 거 없이 입소문으로만 오는 학원으로 동네에서 굉장히 소문이 잘 나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이제 브랜드 체인지를 하고 장소를 이전하고 나니까 그 한 달 있다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리고 코로나 시기에 사실은 어른들도 사실은 굉장히 우울감이 심했잖아요. 그쵸, 네. 아이들도 정상적인 어떤 학교 생활을 할 수 없는 데다가 학습 리듬이 깨지면서 또 저희 장계 재학생이 되게 많았거든요. 네. 코로나 블루로 신입은 안 들어오고 있던 아이들은 퇴원하고 그래서 좀 굉장히 그때 어려운 시기를 저도 겪었어요. 그러면은 그 왜 이전을 하신 거예요? 그게 사실은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그 네. 이전했던 상가가 저의 상가예요. 그래서 그 왜 이전을 했냐면 이제 네. 세입자분께서 계셨고 그 전에 운영 의사를 밝히셔서 이제 재계약이 되려는 그런 시점이었는데 갑자기 그분이 나가신다고 하시는 바람에 이제 공실이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제 세입자가 바뀌면 건물 주인이 그 상가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 임대인을 보호해야 되는 임차인 보호 그거 보호해야 되는 그런 법률이 있기 때문에 네네. 또 들어오시면 제가 제 상가로 들어가서 사용을 할 수가 없어서 같은 건물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제 여러 가지를 고려하다가 그러면 한번 옮겨서 다시 한번 또 여기서 내가 성장을 점프업을 해보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럼 완전 다른 동네였던 거예요? 아니에요. 같은 건물에서 저도 참 그때 너무 저도 당황스러웠던 게 저희 학원의 어떤 인지도가 굉장히 있었어요. 그래서 입소문으로 언제나 신입생이 끊이지 않았고 동네에서 잘 좀 이렇게 평판이 좋은 학원이었는데 네네. 학원 그 브랜드 체인지를 하니까 간판이 바뀐 거죠. 간판이 바뀌었고 위치가 불과 한층 내려갔을 뿐인데 네. 이름이 바뀌니까 그 학원이 그 학원이라고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게다가 마케팅을 좀 했어야 되는데 그때 네. 코로나라서 어디 나가서 마케팅은커녕 재학생 아이들조차도 제대로 등원이 어려웠거든요. 여러 가지 맞물리면서 그런 시기를 좀 겪었습니다. 그럼 작가님은 이제 어떻게 보면 주된 그 커리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이제 영어라는 그 핵심 가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이번에 쓰신 책은 경제 수업에 대한 책이 경제에 맞아요. 관한 서적? 그렇죠? 네. 이번 책을 쓰시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시나요? 사실 경제 입문서를 제가 쓰게 된 게 여기도 네. 조금 사연이 있어요. 근데 이 책을 쓰게 된 어떤 출발점은 개인적인 아픔이었어요. 코로나 이제 바로 전에 학원을 옮기고 사실은 굉장히 어려웠죠? 어려웠다는 게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네. 겪었어요. 그리고 그동안 살면서 저는 학원 운영을 하는 동안 학원 외의 것은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다른 이제 투자를 한다거나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한 번도 없고 언제나 안정적으로 현금 흐름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은 사실 수입이 고정적이지 않거든요. 근데 학원은 자영업자의 특성은 가지고 있지만 수입의 면에서는 안정적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언제나 믿고 있었고 내가 내 일을 똑바로 잘하니까 이런 위기가 나한테 올 거라는 생각은 못 해봤어요. 그러고 있다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나에게도 세컨 플랜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 네. 이제 여러 가지 일을 알아보기도 했고 그러다가 경제 교육을 제가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저의 삶을 좀 돌아보게 됐어요. 내가 그동안 정말 왜냐하면 저도 밑바닥에서 공부하고 제 몸값을 올리면서 이제 조금씩 공부하면서 제가 성장해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도 너희들이 공부하고 좋은 대학에 가서 이렇게 취직을 하고 너희들 몸값을 키워가면 너희들이 원하는 그런 경제적인 풍요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언제나 자신 있게 말을 했는데 제가 어느 순간 과연 내가 아이들에게 했던 그 말이 맞는 말인가를
멈춰서서 생각해보게 됐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픔이 있었는데 그 제가 학원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사실은 굉장히 빠르게 좀 수입이 불어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투자들을 진행을 했거든요. 네. 처음에 빚으로 시작한 학원에서 이제 먼저 집을 샀고 상가를 사고 세컨하우스를 언젠가 지어야겠다는 생각으로 부지도 마련을 했어요. 네. 근데 이게 네. 3년 안에 다 일어난 일이거든요. 와, 대단하시다. 맞아. 대단하시다. 와라고 하실 수 있는데 네. 이게 투자한 게 아니에요. 왜요? 왜? 다 그냥 내가 필요해서 산 거야. 아~ 만약에 제가 경제에 대한 관념이 있는 사람이면 네. 어떻게 좀 돈을 불려서 내가 생활도 하지만 어떤 투자의 그런 관점으로 봤으면 그렇게 사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이제 결정적으로 제가 실수를 한 게 수도권에 있던 집을 매도를 했어요. 매도를 하고 네. 그냥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너무 일에 치여 사는 것 같다. 지방에서 이렇게 처음에는 제주도에 세컨하우스를 마련할까를 고민하다가 제주도는 너무 많이 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가족들 있는 천안 정도의 집을 옮겨야겠다고 생각하고 이전을 했는데 좋았어요. 레이크 뷰와 마운틴 뷰가 네. 동시에 있는 너무너무 네. 예쁜 집이어서 이제 그 집에 사랑에 빠져서 네. 심지어 공실로 비어있는 집을 황급히 네. 그 비수기 여름에 계약을 네. 하고 네. 저희 집은 이제 팔리질 않았으니까 그 집에 계약을 하고 이제 이사를 갔죠. 저희 집은 급하게 팔고 네. 이쪽을 갔는데 한 4년 정도 두 집 살림을 제가 한 거예요. 네. 학원을 수도권에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두 집 살림을 하고 아 이건 아닌 것 같아 1년에 왜냐면 1,000만 원씩 깨지거든요. 네. 그 오피스텔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올라오려고 집값을 알아봤더니 제가 팔았던 집이 두 배가 됐더라고요. 아...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네. 내가 정말 나는 열심히 살았고 내 일에 최선을 다했는데 결국은 노동 수입으로는 자산 수입의 어떤 그런 증가를 따라갈 수 없다는 걸 처음 깨달았어요. 그리고 한편으로 생각하니까 다행이다. 우리 동네 학부모님들은 돈 버셨는데 다행이다 생각을 했는데 아이들을 생각했어요. 그럼 우리 애들은 어떡하지? 과연 얘네들은 자기네가 대기업 가서 엄마 아빠처럼 네. 열심히 살면 이 자기네가 태어났을 때부터 살았던 이 정도 수준의 집은 살 거라고 생각하는데 당시 집값이 얘네가 대기업에서 10년 정도 직장 생활을 해도 빚지지 않고 살 수 없는 그 정도의 시세였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삶에 대해서 좀 돌아보게 됐고 내가 얘네들한테 그럼 조금 더 줄 수 있는 가치가 뭔가 네. 그래서 경제 독서 토론 수업을 시작하게 됐고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아이들의 생각만 바꾸려고 하다 보니 아이들하고 제가 수업을 하는데 결론은 똑같아요. 선생님 저는 공무원 할 거예요. 저는 열심히 공부해서 대기업 갈 거예요. 근데 그게 아이들 인생의 끝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부모님들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구나. 그래서 어머님들 대상으로 독서 토론 모임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저의 경험을 담은 책을 쓰게 된 거예요. 작가님 경제 교육을 받으셨다고 네, 맞아요.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경제 공부를 하신 건데 네. 경제 공부를 해서 어떤 걸 좀 알게 되고 깨달으셨어요? 경제 교육을 해서 네. 가장 크게 깨달은 거는 돈을 네. 버는 게 다가 아니다. 저는 왜냐면 네. 돈을 버는 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열심히 네. 벌었어요. 그리고 잘 벌었어요. 거의 평생 20살 넘어부터 거의 투잡을 했는데 중요한 네. 건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벌었으면 네. 그거를 잘 소비해야 되고 지켜야 되고 내가 불려야 돼요. 근데 저는 버는 것만 잘했어요. 소비도 엉망이었고요. 돈을 불린다는 개념도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학원을 시작하고 직장생활 하던 때보다 빠르게 수입이 올라갔지만 그에 비해서 자산 증가분이 크지 않았던 거죠. 불리지 못해서. 그 말씀은 이제 버는 것을 아무리 잘해도 부자가 될 수는 없다. 맞아요. 네. 많이 버는 거가 일단 기본이긴 한데 네네. 번다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많이 버시는데 1,000만 원 버는데 한 달에 2,000만 원 벌면 파산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버는 것과 내가 쓰는 것과 그리고 유지하는 것, 불리는 거를 각각 잘해야 된다는 걸 모르고 사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 작가님 책을 제가 쭉 읽어보면서 네. 이제 이 문장이 되게 좋았어요. 좋아 보이는 안정적인 직업을 선택했지만 그 직업이 결코 안전하지 않았다. 맞아요. 이 문장이 너무 저는 딱 박혀가지고 네. 이 문장을 어떻게 이제 나오게 된 건지 사실 이 문장이 나오게 된 게 제가 이제 처음에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할 때 학원 강사로 시작을 했어요. 지금으로부터 21년 전에 이제 네. 100만 원 받고 근데 사실 그것도 괜찮았어요. 괜찮죠. 일주일에 4일 출근하고 하루에 4시간 일해요. 그래서 그 정도 수입이면 되게 만족감이 있었는데 네. 좀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이 돈 벌어가지고 돈은 못 모으겠더라고요. 그냥 벌어서 하면 끝나. 그래서 이제 그리고 저는 그때 당시 제가 영어 전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커리어 상에 좀 영어 교육에 대한 그런 배경 학위취득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려다 보니 수입이 조금 더 높은 직업으로 옮겨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때 이제 방문학습지 윤선생이라고 하는 방문학습지로 제가 이직을 했어요. 네. 근데 프리랜서 개념이라서 내가 일을 하는 것만큼 수입은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일을 하다가 보니까 일이 불규칙하게 이루어지는 면들이 있어요. 그리고 집집 방문을 해야 되다 보니 업무에 약간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네. 해서 제가 일을 하다가 건강을 잃었어요. 건강을 잃으니까 일을 하는데 제한이 생기더라고요. 일을 제가 줄이게 돼요. 그러니까 소득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불안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때 서른 초반의 나이였는데 네. 아, 결혼을 할 수 있을까? 결혼을 네. 고사하고 내가 내 한몸 추스릴 수 있을까?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가르치는 일을 하는 건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회사 그때 본사 직원들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뭔가 교류하거나 그런 교육에 가거나 하는데 그분들을 봤는데 너무 그분들이 하는 일은 멋져 보이고 지금 이제 사실 그 JYP 사옥으로 쓰는 건물 네. 거기가 예전에 제가 근무했던 본사 건물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큰 건물을 몇 개를 소유하고 있는 그런 이제 대기업에서 일하는 기분이 어떤 기분일까. 그래서 되게 좋아 보였고 그런 그분들의 삶이 되게 부러워 보였어요. 그래서 나도 거기서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당시 제가 근데 그 회사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원에 먼저 진학을 했어요. 네. 2년 동안 공부를 하고 있는 돈을 다 털어 쓰고 이제 2년 동안 공부를 한 다음에 그 회사에 제가 다시 입사를 하게 됐어요. 근데 안에 가서 보니까 어디든지 사람 사는 데는 비슷하더라고요. 네. 특히나 이제 직장 생활이 안정적이라는 거는 매월 고정급여가 들어온다는 점에서는 되게 안정적이에요.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서울의 물가라는 게 있잖아요. 서울의 집값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그때 버는 수입의 절반 이상을 저축을 했거든요. 근데 정말 제가 조그만 원룸에서 그 옆에 조금 더 큰 원룸으로 옮겨가는 것조차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서울의 그 물가를 월급으로 그 생활비로 감당이 안 되고 가방 하나를 살려고 해도 정말 몇 개월의 할부, 무이자 할부를 나눠서 정말 사야 될 정도로. 그래서 결론적으로 좋아 보였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제 그리고 직장 생활이 저는 안정적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네. 안정이 오래 일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평생 청춘을 갈아놓은 그 직장에서 원하지 않는 시점에 퇴사하게 되는 그런 분들을 보기도 했고 또 열심히 일하다 건강을 잃는 분들을 보기도 했어요. 그거 보면서 좋아 보이는 것과 실제 그 안에 들어가서 경험하는 거는 다르다라는 걸 깨달았어요.